오늘 얘기할 게이 적정 기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가 제일 먼저 이 첫 화면에 인간 중심 혁신의 방법론이라는 말을 이제 아주 멋있게 이제 했는데, 결국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결국은 모든 것을 우리가 적정 기술이 제대로 돼야 되겠다. 물론 아이디어 자체는 상당히 great 아이디어였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왜 실질적으로 그런 아이디어하고 실제 상황이 달라졌는지, 또 왜 상황이 이진영이 됐는지,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적정 기술을 갖다가 이 사회가 필요하다면 끌고 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생각해주는 아이디어의 차트입니다. 항상 아이디어는 우리 3원칙이라는 게 있죠. 3원칙. 무슨 얘기냐면은, 이 세상에서 도형 중에 가장 안정된 도형이 어떤 도형일까? 세 가지 중에 자,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도형이 가장 안정된 도형일까? 삼각형으로 본다. 예. 다른 아이디어는 없어요? 도형 중에 가장 안정된 도형. 원은 안정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굴러갈 수도 있고 하도 유동적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안정적이다 할 때는 많은 학자들이나 우리 이제 뭐 윤리학자나 이런 뭐 철학자나 이런 공학자나 이렇게 생각할 땐 소위 말해서 삼각형. 그래서 원리가 모든 여러분들 공학에 대한 원리 기본적이 이것이 삼각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세 가지. 그래서 우리들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누구를 설득할 때는 뭐냐면은 최소한 세 가지 정도의 저거가 있어야 돼. 뭐라 그럴까? 에비던스라든지 어떤 팩트를 찾을 수 있는 게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한테 누구랑 말싸움을 한다 그러면은 그 이유는 최소한 세 가지가 있는데 라면서 여러분들 시작을 해야 돼. 그렇죠?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못 마련하면은 과학자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적정 기술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로 남을 설득할 때 할 때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각형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나중에 우리가 중간 정도 되면은 이 원의 원리, circulation 이런 원리를 얘기하고, 마지막 이 정사각형, balance에 대한 얘기. 그래서 모든 원리가 어떻게 우리가 디자인을 하고 하느냐. circulation. 이거는 원리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바로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인간의 어떤 thinking 이런 생각들이 항상 3원칙으로 시작한다 이거. 그래서 세 개. 우리나라 어렸을 때 생각나는데 항상 이 뭐 세 가지 요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대학 가면 세 가지 요소보다 다섯 가지 요소, 일곱 가지 요소, 아홉 가지 요소. 왜 항상 사람들은 이 짝수보다 홀수일까? 요소.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더 여러분들이 어드밴스 되고 프로페셔널이 되면은 이제 아홉 가지 요소뿐만이 아니라 뭐 19가지의 요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그래서 생각이 많이 많을수록 거기에 대한 가지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맞을수록 됐죠. 어저께 여러분들 봤나요? 이세돌이랑 본 사람 중 한 번. 생각보다 적네. 물론 관심은 여러분들이 고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둑이죠. 바둑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역사적인 사건만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공학 일중의 공학들도 있고 다른 전공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앞으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지금은 이 인공지능이 사람에 대한 그 어떤 퀄리티를 도전하는 이제 형상이 됐지만 이제 조금 지나가면은 이제 사람이 그 AI에 대한 것에 대한 도전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어떤 스탠다드가 없고 어느 인간이 과연 비트할 수 있느냐, 거꾸로 하는 현상이 이제 머지않아 이제 몇 년 안에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어떤 게임 산업이라든지 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예요. 그전까지만 해도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인간 중에서 가장 뛰어나면은 그 사람이 소위 말해서 애꿎 중에 왕이야. 그렇죠? 애꿎날의 왕이란 말이죠. 장님날, 애꿎가 장님날의 왕이란 말이죠. 그랬는데 지금은 어느 스탠다드가 나온 거예요. AI. 스탠드가 있으면 그게 사람, 과연 인간이 그 AI를 비트할 수 있느냐.
막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엔터테인먼트, 뭐 게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올 거라고 합니다. 어쨌든 세상은 계속 변하고 어쨌지만 인간 중심에 대한 혁신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아시면은 모든 공학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 이제 비즈니스를 준비한다든지 나중에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요즘 이제 많이들 하는 제4섹터에서 얘기하는 소셜 엔터프라이즈, 소셜 엔터프리니어십이라 소위 사회적 기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여러분 학생들이 많이 이제 졸업하고 나면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문제일 것 같아요. 근데 이 소셜 엔터프라이즈십에 대한 약점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가 있냐면은 책에도 나와있지 않은 얘기예요. 뭐냐면은 아주 유니크하게 여러분들이 다른 분야는 여러분들이 실제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직접 본인이 거의 가입돼 있어. 예를 들어서 청년 문제다. 지금 청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사회에 청년 문제가 심각한데 이 청년 문제를 내가 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해법이 좀 있겠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한 4명, 5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뭐 으쌰으쌰 해가지고 뭐 포밍을 하죠. 회사를 만들 수도 있고 하다못해 무슨 뭐 컨설팅 회사를 만들 수 있고 어떤 뭐 디바이스나 어떤 서비스를 디자인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판매를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전형적인 소셜 엔터프리니어십이란 말이죠. 소셜 사회적 기업이라는 얘기 될 수 있는데 안양대가 앞으로도 많은 그런 쪽으로 앞으로 나올 것 같아요. 또 나와야 되고 사실은 이 한양대도 보면 지난 몇 년부터 미국의 어떤 모델이 좀 있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스탠포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많은 졸업생들이 나와서 뭘 했어요? 주로 창업도 하고 근데 그 창업 뒤에는 창단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이 사람들이 무슨 회사를 만들고 뭐 그냥 뭔가를 창출해내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사실 그 뒤에는 창단이라는 건 이 스탠포드가 아주 장점이 뭐냐면은 바로 이 창단과 같이 창업과 같이 창단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조직을 만드는 소위 비영리 조직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들 그런데 거기서 창출해내는 게 세 가지를 창출해내죠. 사람들의 본능이 첫 번째는 뭘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학생들이 5명이 모였어. 졸업했다. 야, 우리 뭐 어디 취직하는 것보다 뭐 창업을 하자. 근데 창업이 지금 말하는 창단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지금은 비영리와 영리가 격리가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소셜 프로블럼에 대한 이슈를 서비스해 주는 이런 창단을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창업한 사람들과 같이 연결하는 게 바로 지금 스탠포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그 돈들이 이제 그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 필란트로피의 돈들이 뭐 세계를 품는 이런 어떤 이런 돈들이 이제 모여서 그 돈 큰 돈들이 같이 창업한 사람과 같이 연결해서 하는 독특한 형태. 근데 한국에서는 이 창단이라는 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단이라는 뭐냐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팀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아까 얘기하다가 그럼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를 요구를 하냐면은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자아실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 우리들은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한 5명이 모여서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여러분들의 문제. 뭐의 문제일까? 지금 여러분들 가장 크는 게 지금 창업에 대한 얘기. 취업에 대한 문제. 이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 아, 그러면 그 사람은 정치로 나가도 되겠다. 그 솔루션이 있다면은.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찾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그런 엘리트의 학교들이 그런 소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좀 하드웨어적인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얘기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자꾸 하드웨어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소프트웨어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첫째는 그 사람이 사회적인 문제, save the world, 세상을 좀 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명제하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본인들의 그 업그레이드된 소셜 그레이드야. 자기의 그 어떤 이런 걸 통해서 그 안에 장도 나오고 사장도 나오고 뭐잖아. 영어 학생들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어디 취직해서 하면 말단 직원밖에 안 되는데 이제 창업이나 창단을 하게 되면 사장, 부사장 되고 뭐 다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좀 업그레이드 되고. 제가 많이 지금까지 미국에서 접해본 사람들 중에 아주 젊은 친구인데 20, 30도 안 되는 젊은 친구가 CEO로 나서 당당하게 프리젠테이션하고 계약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걸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메리시즘이 있는가 젊은 친구들한테는 처음이라 창단하는 것이 소셜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거. 자, 첫 번째 세상을 구하는 자아실현에 대한 문제야. 중원의 개인에 대한 욕구, 소셜에 대한 업그레이드.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은 돈을 좀 벌잖아. 그잖아요. 그죠?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박자가 잘 연결이 돼가지고 만드는 게 현재 소위 말해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는 우리 벤치마킹. 그리고 한양대는 다행히 지금 많은 이제 지도부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우리도 좀 그런 좀 잘 나가고 있는 이제 해외 대학의 그 상황을 좀 주시해서 보고 우리도 좀 벤치마킹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양대가 상당히 하나의 그 이제 표본이 되고 이제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클래스가 바로 이제 그런 클래스입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이 세 가지, 그래서 세 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이제 조금 편해질 거예요. 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준비하는 거구나. 이렇게 프로포자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디자인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첫 번째, 항상 인간이 중심이죠. 그죠? 인간이 중심이 아닙니까? 그 인간은 항상 desirability. 여기서 말하는 어떤 인간이 desire에 대한 얘기예요. 욕구.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이런 사례를 많이 드는데 야구 같은 것도 보죠. 야구. 우리 동네 야구 정도 하고 있다가 동네 야구 정도로 끝날 수 있는 그 문화가 어떻게 돼요? 지금은 큰 대산업으로 변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프로가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덜 즐기고 그러면서 뭐가 파생상품이 나온 거야. 맥주 산업, 치킨 산업 이렇게 막기 그죠? 야구 하나 해가지고 어떻게 연결이 야구와 그런 다른 산업이 연결이 될까?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란 말이죠. 그냥 단순한 우리 동네 이런 야구 게임이 아니라 물론 야구를 하면 건강해지고 사람들이 뭐 침묵해지고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문화를 넘어서 바로 산업으로 승화시킨 그런 케이스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퇴폐 산업들이 많이 있죠. 뭐 게임이라든지 기타 뭐 어떤 뭐 섹스 산업이라든지 이런 산업들이 이제 많이 인간의 욕구를 이제 충족시키는 그런 산업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들은 주로 건설적인 어떤 그런 요소가 있는 것들을 어떻게 인간의 욕구를 끌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하는 그런 그 desirability. 사실 제가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어요. You, 우리들이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적정 기술에 관심이 있다 한다면은 them, 어떠한 대상자가 되겠죠. 소위 말해서 beneficiary라든지 beneficiary라는 게 어떤 커뮤니티가 될 수 있고 어떤 뭐 소외 계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여성이 될 수 있고 아이들이 될 수 있고 또 아프리카나 제3국에 있는 학생들이 이런 커뮤니티가 상당히 이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런 어떤 풍요로움이라든지 이런 편리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들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할 때 아 이런 것들을 그들하고 나누고 싶다. 예를 들면 그냥 그게 댐이라 그러면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느끼는 생각하는 need와 want가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항상 그래요. need와 want. 근데 문제가 need하고 want가 좀 같으면은 이게 참 심플해 디자인이. 이게 달라요. 이걸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gap analysis라고 얘기도 합니다. gap 어떻게 다른지 또 우리 쪽에서도 보면은 need와 want가 다 달라요. 이게 다 통일되면은 쉽게 우리가 디자인할 수가 있는데 다르단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나는 여러분들한테 대한 니드는 뭘까? 멋있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니드와 원트가 있을 거란 말이죠. 항상 차이가 있지 그게. 그런데 문제는 왜 지금 많은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리서치해 보시면은 적정 기술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니드와 원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또 하나는 아주 유니크하게 굉장히 불행히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나이에 여러분들의 시츄에이션에 적정 기술을 만약에 디자인하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게 큰 약점이 뭐냐면은 다른 분야는 나름대로 아까 청년 문제나 이런 거는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때문에 되지만 그 문제에 자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야. 이 적정 기술에 관한 한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3국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들과 같이 6개월, 1년 동안 살아본 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 그냥 우리가 강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아 그들은 need가 이럴 것이고 그들은 want가 이럴 것이다 라는 그걸 디자인해서 여러분들이 디자인하는 거야. 그러니 이것을 상품에 내놨을 때 안 먹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많은 그 체리티 워커들, 남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들한테 많은 뭐 국가적으로 도움을 청하면서 막 모금을 해가지고 뭐 아프리카의 무슨 재난 지역에 갔다고 칩시다. 가서 그냥 막 돈을 막 아니야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뭐 물품을 막 줘. 우리들 생각할 때는 뭐예요? 아 그들은 아마 먹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에 필요할 것이다 해서 막 잔뜩 여기서 가가지고 싸매고 가. 물론 그 사람들이 먹는 거 마시는 거 굉장히 필요하지. 근데 그 시대 원트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의 니드는 물과 쉘터 뭐 이런 여러 가지일 것이다라고 하고서 갔는데 혹시 여기서 가본 적이 있는 사람 이런데 봉사나 해서 한번 뛰어 가본 적이 있는 사람 그걸 느껴본 사람. 아, 느껴본 사람이 없구나. 내가 아주 강추를 하는데 죽기 전에 여러분 죽기 전에 한번 가봐. 그러면 많은 걸 느끼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어떤 일을 해야 될 건가? 만약에 여러분들 혹시 나 외에 남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이 사회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라면은 한번 가보라는. 그 익스퍼리언스는 아주 천만 분 줘도 못 사는 그런 익스퍼리언스가 많은 걸 느끼고 사람마다 달라요, 느낌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느낌이 뭐냐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니드와 원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었어. 그들이 원하는 건 job이었고 그들이 원하는 거는 돈일 수도 있어요. 실제 원하는 게. 그렇죠? 우리는 겉돌고 계속 이런 것들. 그래서 많은 이제 그런 thinker들, 특히 이제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이제 philanthropist들이 이제 생각할 때 우리들은 현재쯤 잘못 돈을 쓰고 있다라는 걸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후반부에 얘기하는 저번에 제가 얘기했던 measurements, 피터 부페라고 하는 그 아들, 그러니까 그 워렌 부페의 아들이죠. 요즘 2013년, 2014년에 계속 그 2년 동안 계속 기고를 하고 주장하는 내용이 자기가 아버지한테 돈을 좀 받았는데 이 돈을 쓸 때 좀 제대로 써야 되는데 우선 제대로 측정을 좀 해야 measurement를 좀 해야 되겠다. 실제 어떻게 임팩트가 있는지 돈 쓰는 거에 대한 그 임팩트를 갖다 이제 측정을 해야 되겠다. 우리 선배들 지금 우리 사회가 좀 돈 쓰는 게 너무 잘못 쓰고 있다. 그중에 이제 하나가 샘플이 적정 기술이라는 말도 그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적정 기술은 그들이 얘기할 때 아주 실패 사례라든지 이런 거 얘기할 때 많이 쓰는 이제 그런 얘기들. 그래서 그 실패 사례라든지 성공 사례를 제대로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세 가지의 답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desirability. 무엇을 원하고 지금 나중에 이제 이게 투자가로 될 때 똑같습니다. 이 얘기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투자가를 원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나중에 투자가를 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파트너를 설득을 한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그 인간이 어떤 디자이빌리티가 과연 있는지 내가 프로바이드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 과연 어떤 디자이빌리티가 있는지 매력성이 있는지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적정 기술에 대한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Feasibility. Feasibility study라는 말은 걸 많이 합니다. 저는 평생 동안에 지금 한 Feasibility study만 한 좀 과장해서 한 1,000건이 넘은 것 같아요. 어떠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뭐 그걸 가지고 쉽지 이제 그 우리 그 클라이언트도 상대를 했고 뭐 클라이언트가 이런 생각이 있다. 그래서 이 피지빌리티 스터디 좀 해달라. 그거예요. 예, 컨설팅 회사에 있으니까 이제 피지빌리티. 그 피지빌리티 이야기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게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한지.
많은 공대생들은 그것만 생각했을 거야. 과연 이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이 기술적으로 이것이 이렇게 재현이 가능한 건지. 이것만 생각했어. 그러나 그것은 3분의 1밖에 안 돼. 그거 아주 여러분들의 지금 말하는 여러분들 클라이언트 댐을 니드와 원트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피지빌리티, 기술적인 문제. 또 하나는 바이어빌리티. 바이어블하다라는 얘기는 이제 비즈니스 차원에서 과연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얘기. 그렇죠? 그 아무리 인간이 디자이블하고 기술적으로 피지빌 하더라도 바로 피지빌 하더라도 바이어블하지 않으려면 비즈니스 쪽으로 안 맞으면 이게 지속까지 서스테이너블하지 않다는 거. 우리가 계속 지금 앞으로 16주 동안에 이제 서스테이너블에 대한 얘기를 할까? 어떻게 지속 가능할 건가? 자, 여러분들의 관계가 우리가 팀을 만들었어. 첫날 두 날은 다 좋아. 막 둘이서 서로 만나서 같이 맥주도 마시고 뭐 프로 잘해보자. 이번에 프로 잘해보자. 이게 한 중간쯤 정도 되면 좀 더 굳건해지는 팀도 있고 또 깨지는 팀도 있죠. 그죠? 그러나 만약에 이 클래스가 다 끝났어. 그래 대부분은 그 학생을 평생 보지도 못할 그런 찬스도 많다라는. 서스테이너블한 조직은 아니야. 그 조직은. 요번에 요 코어를 클래스를 위해서 만든 조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격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적정 기술에 관한 한 이 서스테이너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은 우리가 그런 팩터를 놓치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이벤트 한번 했다가 없어지는 거를 수만 케이스를 많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 세 가지가 하나에 합친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붙였어요? 여기 앞에. 뭐라 붙였어요? 여기 솔루션이에요, 저게? 저게 우리는 뭐라 하면 스윗스팟이라고. 예, 타점이란 말을 하죠. 타점. 그러니까 우리가 야구를 칠 때 야구를 그 방망이 어때 딱 스윗스팟을 쳐야 제대로 홈런도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과연 여러분들이 이 스윗스팟을 찾아낼 수 있느냐는 이 세 가지를 공통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스윗스팟. 그런 것 같아요. 제 인생에 지금까지 보면은 어떤 클라이언트를 만났다. 뭐 일을 한다.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툴들을 많이 이용해서 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에 따라 내가 이제 툴들을 제공하고 그 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도 보고.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게 소프트웨어적인 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적정 기술을 하면 그냥 와 아이디어 있다 우르르르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뭐 만들어내고 했지만 이제 그 전에 계획 단계라든지 디자인 단계 이런 걸 통해서 과연 이걸 어떻게 구현해 나갈 건가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 물론 여기서는 여러분들의 그 모든 이제 그 팀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재능과 생각이 있지만은 팀들이 모였을 때는 좀 더 그 시너지가 있어서 소위 collective intelligence 그렇죠? 집단적인 이제 그 지성이 이제 되고 그 다 모인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더 아웃풋이 더 임팩트 있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 이 스윗스팟을 찾아내는 쉽지는 않죠. 이런 상으로 다 이런 상이에요 지금 다 이런 상으로 과연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 이해는 되겠지. 이 정도였으니까. 이해는 된다. 근데 이건 메모라이즈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무슨 일을 할지 몰라. 그렇죠. 나같이 공과 대학을 나왔지만 하는 일은 공과 대학을 넘어선 거예요. 지금은. 그렇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나중에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전공을 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만난 사람들은 전공은 다 달라. 한 90%는 그런 것 같아. 어떻게 그냥 이런 전공을 해서 대학을 나왔는데 실제 하는 일은 다른 걸 하고 있더란 말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그렇죠?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단지 자기가 공부했던 그 어떤 그 재능과 그 지식을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접목을 시켰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is a lucky guy. 그건 이제 여러분 달려있지만 어떤 상관은 없어.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이제 어떤 통합적인 이런
다른 사람들과 저는 모인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그 문제를 논의를 하고 테크니컬한 문제가 아니야. 그렇죠? 이런 인간적인 어떤 문제, 이런 어떤 바이블 문제를 그 사람이 만약에 비즈니스 전공이라든지 뭐 정책 전공이라 다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거는 나는 기술적으로 되는 것 같지만 이건 형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이제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한다든지 또 이 사람은 돈에 대한 얘기하고 뭐 인간은 좋아한 거지만 이건 기술적으로 전혀 안 돼 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팀들이 한번 구성을 해보자라는 게 이제 이 클래스의 꿈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될는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그 팀을 이루어서 어떤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라는 거.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나중에 자세히 이제 그 소셜과 엔바이러먼트 이코노미 이걸 우리를 트리플 바텀 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리플 바텀 라인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트리플 바텀 라인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뭐든지 우리가 일을 하면서 소셜리 소셜이니까 그 사람에 대한 똑같은 얘기인데 사람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제대로 생각하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모든 일이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프로덕트나 서비스가 아까 말한 인간에 대한 생각이 되지만 소셜리 사운드라는 얘기죠. 소셜리 프렌들이란 말을 영어로 많이 씁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프로덕트. 두 번째는 환경. 그래서 이걸 3P라고 그러죠. 자, 3P가 뭘까? 첫 번째. People. 뭐가 또 있을까요? Friend. Planet. 다음에 또. 프로핏. 똑같은 얘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학자 저 사람 아무리 얘기해도 다 결국은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야. 아까 말하는 그 서클 안에 다 들어가는 거야. 이제 결국 인간과 그렇죠? 프레넷이라는 게 이제 environment.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주 좋은 얘기가 아무리 있어도 아주 안 좋다면 제가 아침마다 다니면서 굉장히 그 기분 나쁜 일들이 매일 일어나요. 매일 일어나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미국에서 올해 30여 년 살면서 한국에 오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그 백을 먹고 싶고 좀 이렇게 빵 먹고 싶고 이랬는데 제가 있는 데가 그게 없어가지고 항상 맥도날드를 가. 맥도날드 가면은 3,500원짜리 그 아침 브렉퍼스트를 먹는데 문제는 뭐냐면 버릴 때. 내가 3,500원짜리 먹으면서도 버릴 때 보면 여러분도 맥도날드 가서 버릴 때 보면 잔뜩 하죠. 그 쓰레기.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내가 마치 위선자 같아.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내가 아침마다 지금 3,500원짜리 먹으면서 마치 몇만원짜리의 대한민국의 플랜의 문제를 지금 끼치고 있는 거야. 맥도날드가 얄밉지, 그래서. 그렇게 볼 때는. 그래서 언제는 내가 좀 맥도날드 앞에 가서 피켓 들고 가서 그걸 할까? 너무하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본래 3,500원짜리 맥도날드 먹지 말고 옆에 집에 가는 국밥집에 가서 그냥 콩나물 국밥집 먹는 게 나아. 그냥 거기 깨끗하거든. 먹고 그냥 아무것도 버리는 게 없잖아. 엄청난 거야. 자, 이거에 대한 고민이에요. 매일같이. 그러면서도 고민하면서도 맥도날드 가는 거야. 나도 위선자다라니. 그런 생각들. 인바이먼트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아까 이코노미, 돈에 대한 이슈. 똑같은 얘기. 이렇게 얘기하나 저렇게 얘기하나.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디자인할 건가 그런 뜻입니다. 자, 적정 기술에 대한 얘기가 지금 현재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집약돼서 나와서 하나는 intermediate technology, 이게 중간 기술이라는 거. 여러분들 보시다 보면은 그때 당시 처음에 이 theory가 나왔을 때는 나중에 이제 이런 뭐 적정 기술이 appropriate technology란 말 썼지만 처음에는 이제 이걸 intermediate 빈곤 탈출을 우리는 잘 살고 있었는데 못 사는 나라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 기술을 개발하려고 막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그 중간 기술이라는 게 뭐냐? 라는 게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2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 잘 사는 나라, 한국이 잘 사는 나라에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잘 사는 나라예요. 외부에서 볼 땐 잘 사는 나라. 옛날만 해도 못 사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잘 사는 나라의 캐터고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 잘 사는 나라에서도 너무 에너지를 과소비하기 때문에 어떤 alternative technology라는 게 이 같은 다 원어인데 이렇게 좀 세 개를 크게 나눈단 말이에요. alternative. 아까 내가 오늘 맥도날드 얘기는 했지만은 내가 맥도날드를 좋아하지만은 그런 어떤 양면의 칼적인 양심적으로 윤리적인 문제 이게 굉장히 제가 봉착하는 게 상당히 많아.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떤 문제고 다 그래. 네. 미국의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그 Japanese product, 그 일본에 대한 막 성토를 하고 그러던 사람이 갈 때는 뭘 타고 왔어? 도요타 타고 쓱 집에 가는 거야. 그 사람들이 저 사람 어떻게 되지? 근데 본인은 자기가 타고 있는 이 도요타가 일본 일제 타인지는 몰랐던 거지. 예를 들면 그런 alternative technology. 마지막으로 요즘 얘기하는 social technology. 어떤 사회적 선진국 저소속층들에 대한 얘기들 이슈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같은 데는 적정 기술이 남아있는 곳은 주로 지금 세 번째 많이 나와있는 소셜 테크놀로지의 컨셉으로 가지고 있는 적정 기술이 많이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디자인할 때 이제 세 가지를 놓고 아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우리가 할 것인가 이제 그런 얘기 조금씩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래서 이건 제가 어느 그 차트를 보고 좀 훔친 거예요. 이 사람한테 출처는 했지만 내용은 뭐냐면은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결국은 그래 수익 창출 똑같은 얘기예요. 수익 창출력. 여러분들이 적정 기술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이 뭐냐면은 학생들도 그렇지만 아 우리가 창업을 하고 창단 만들어서 수익을 좀 내자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기 한양대에서 이 필란트로피라고 하는 컨셉을 우리가 처음에 소개를 할 때 적정 기술이란 말을 하나 샘플로 썼었는데 제가 필란트로피를 이제 가르치고 지금까지 그걸 전공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학생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AT, Appropriate Technology는 지난 5년 동안 하고 자기가 거기에 장도 하고 동아리도 하고 막 이랬는데 한 번도 다른 교수나 아무도 이 소위 말하는 필란트로피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지. 그 사람들의 생각에 뭐냐면 뭐예요? 하나의 수익 창출용의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 바로 적정 기술이었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으로 여기 과목을 들어온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수익 창출. 그러나 수익 창출도 중요한 아까 말하는 그 스탠포드 얘기를 보면 세 가지. 그 CEO들 갖다가 다 해서 너 왜 CEO가 됐고 너의 꿈꾸는 게 뭐냐는 세 가지가 바로 그거래. 세 가지 생각나요? 아까 얘기했던 CEO의 세 가지. 잘하시렴. 사회적 지. 그래 좀 폼 좀 나잖아. 아 그러면 왜냐면 뭐 남자 같으면 여자를 새겨대도 나 요즘 뭐 우리 애들하고 같이 뭐 하나 했는데 내가 지금 CEO야. 또 물질적인.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현실적으로. 이거 프랙티컬 위즈덤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좋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익 창출을 해야 된다는 거는 그게 나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약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여기 얘기하는 게 비용 절감이 돼야 된다. 물론 당연히 비용이 절감이 돼야 되죠.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테크놀로지는 서양에서는 만불이다. 그러면 이 나라에서는 한 10불 정도. 1000분의 1, 100분의 1, 뭐 이렇게 뭐 10분의 1.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레이시오가 똑같은 그런 이익을 주면서도 실제 이제 그 사람이 해패. 그러나 문제는 또 뭐냐면 비용에 관한 한 담은 10불이라도 그 쓰는 사람은 댐은 10불을 지불할 수가 없죠. 그럼 테크니컬하게 맞고 그 사람이 쓰고 싶어. 아 이게 굉장히 필요해. 근데 뭐야 경제적 상황이 그 사람이 그거를 살 수가 없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그러면은 뭐가 문제 되는 거야? 이 소위 말하는 이 생태계, 이 에코노믹 생태의 밸런스가 깨지기 시작하죠. 누군가가 돈을 내야 돼. 누가 돼야 돼, 그러면? Anybody?
누가 돈을 내야 돼? 그 에코노믹 밸런스가 여러분 생각을 해봐. 돈을 그럼 누가 나올 것 같아? 돈이 어디서 나올 것 같아? 필란트로피스트가 되죠. 또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방법 중에 하나, 돈을 계속 돌아가게 하려면은 필란트로피스트가 내가 돈을 대 가지고 이 사람들을 갖다 돕겠다라는 거죠. 물론 필란트로피스트도 이제 좀 롱텀으로 보지만은 아 그게 과연 내가 돈이 수만 명을 얼마게 이렇게 다 계속 끝까지 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고민을 하지만 어쨌든 필란트로피스트가 될 수도 있겠고 그 펀딩을 대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거를 만든다면 될 수 있겠고 또. 어쨌든 그 이제 필란트로피스트는 이제 아까 지금 계속 우리가 16조 안에 얘기하는 임팩트 인베스팅이라고 하는 요즘 아주 뜨고 있는 얘기 그냥 전 세계가 다 그거 가지고 막 떠들고 있고 우리 한국도 지금 막 그냥 떠들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 컨셉에 대해서 이해가 돼야 돼. 그 임팩트 인베스팅이라는 게 뭐냐 지금 바로 얘기했던 학생이 얘기했던 그런 컨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떤 필란트로피스트가 지금 임팩트 인베스팅을 갖고 조건을 갖고 투자를 하는 거죠. 자 사람에 대한 얘기 또 가장 큰 섹터가 또 어디 있어요. 돈이 어디서 나와. 국가, government, government grant. 지금 그 얘기를 또 할 거예요. 한 섹터, 하루 종일 쟁대가 government에서 돈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 government는 과연 어떤 contribution을 해야 될까. 이게 좀 거국적인 얘기예요, 사실은. 자, philanthropist, government. 또 누가 있을까요? 예? 기업. CSR. 뭐, 요즘 CSB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 기업이 기업은 간단한 거예요. 기업의 그 모티브는 내가 이런 사회 좋은 일을 하면서 그 투자가 지금 말하는 적정 기술이 되든 아니면 순수한 체리티가 됐든 어쨌든 이걸 하면서 뭐냐면은 자기 사회적 지위가 뭐가 되겠죠. 그리고 물건이 좀 더 팔린다. 그걸 했는데 물건이 더 안 팔린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동시에 이제 봐야 된다는. 근데 너무 홍보에만 이제 열중하게 한다는 이미지를 위한다면 사람들이 또 등을 돌릴 수도 있지 않느냐. 그 어떤 진정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소위 말한 윤리적 경영 이런 걸 얘기합니다. 아, 여러분들한테 지금 4월 말에 한 분 게스트를 아주 젊은 엔지니어인데 미국에서 퍼듀 대학을 나오고 메카니컬 엔지니어였어요. 지금 현재 펩시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엔지니어 출신인데 그가 어떻게 적정 기술에 빠졌고 어떻게 지금 현재 회사에서 하고 어떻게 하느냐. 게스트로 오기로 했어요. 어저께 컨펌을 했는데 아, 문제는 이제 영어만 하는데 괜찮겠죠? 뭐 동역 그거 없이도 뭐 그런 정도는 시기를 그러니까 아주 젊은 엔지니어가 여러분들 같은 엔지니어가 자기 인생을 어떻게 이런 엔지니어가 됐는지 그에 대해 할 겁니다. 오기로 했으니까 또 게스트로 와가지고 할 겁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형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래서 뭐 여기 보니까 적정 기술 제품 유형별로 분리 이렇게 해 보니까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약간 훔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거. 한 10분만 더 하고 우리가 브레이크를 갖고 됩니다. 자, 이 AT 펀딩에 대한 얘기. 아까 지금 말한 참 펀딩에 대한 얘기를 다시 이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펀딩에 대한 얘기는 돈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서스테이블하다 안 되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잔을 해놓고 펀딩이 안 돼가지고 문을 닫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 16주의 강의는 여러 가지 섹터가 있는데 이 펀딩 문제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출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그게 제 분야니까 어떻게? 그래서 이 펀딩에 대한 키워드를 쭉 봐봤더니 뭐 financial resource development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말은 financial development라고 하는 뜻은 아까 말한 어떻게 이런 어떤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펀딩을 할 것이냐, 좋은 필란트로피를 가지고 돈을 할 것이냐, 그냥 단순히 나 제품이 있다, 수익 창출을 한다, 투자를 하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말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는 사회적 어떤 코즈가 있잖아,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니까 아까 말하는 그래서 우리 과목이 세계를 품는 기술. 이 뜻은 뭐냐면은 우리는 약간 언더독이란 말이야. 왜냐하면 순수하게 돈으로만 계산하면 우리는 안 되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세계를 품으니까 공익, public goods라는 얘기예요. public good. 공익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그것이 여러 정부나 기업이나 필란트로피스트나
필란트로피스트들이 만들어놓은 재단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이거 투자를 해달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거 서스테이너블 하기 위해서. 이게 컨셉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익일 경우에. 그냥 내가 그 돈을 벌어서 수익 창출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 한다면은 그건 공익이 아닐 수 있잖아요. 이게 개인적인 투자지. 그건 투자관을 뽑는 거지. 근데 지금 형태로서는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 수익으로서는. 도저히요. 그러니까 자꾸 수익 창출을 생각했던 그 팀들은 자꾸 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살아남은 친구들은 그 공익이 강조가 됐을 때 사람들의 투자를 이제 끌어들였다. 그런 뜻이에요. 살아남은 거. 그래서 이 키워드가 이 philanthropic value란 말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는 우리가 16주 과정이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value proposition이라는 게 결국은 그거야. 여러분들 물건이나 모든 서비스를 팔 때 뭐 가치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가치 제한. 우리 영리에서는 customer value proposition이라고 그러죠. 구매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그들의 욕구에 충족을 시키는 걸 제한한다는 뜻이에요. 프로포즈 할 때 굉장히 중요하지. 결국 4년 동안 우리가 경영인을 배운다는 건 뭐냐면은 결국 그거에 대해요. Customer Value Proposition에 대한 거를 인사이트를 배우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만 프로덕트가 팔리고 다 되는 거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이 펀딩을 받기 위해서는 그 펀더들 펀딩을 돈을 주는 사람, 거버먼트든 필란트로피스트든 기업이든 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어떻게 밸류 프로포지션을 찾아내는가.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한 지금까지 20년 동안 그런 일을 해왔지만은, 그래서 이 학기에 다 가르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에 따라 아 그런 것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이렇게 디자인하고 이렇게 프로포즈하고 이렇게 펀딩을 받아내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개념만 아시자는 얘기. 그래서 뭐 사회적 기업 얘기, 뭐 기업과의 정신인데 BC 아날리스. 한 번 정도는 우리가 BC 아날리스를 할 거예요. 뭐예요 이게? BC 아날리스가 뭐예요? 그렇죠. Benefit and cost. 전공이 뭐예요 지금? 경영학. 예, 그러니까 경영학 학생만 이 얘기한다는 게 참 난 좀 이건 좀 문제가 좀 있어. 이 공대 학생들도 알아야 되고 모든 사람들 정도는 BC 아날리스 정도는 알아야 돼.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앞으로 사업을 하거나 뭐 만든다 그러면 다 그 사람들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이거에 대한 거 한번 여러분들이 엑서사이즈를 좀 한번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그다음에 펀딩 소스는 아까 말한 개인 재단 뭐 크라우드 펀딩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퍼블릭은 이제서 UN SD 19가지 여러 가지 이제 펀딩들이 이제 나오는 그런 거에 대한 거, 이런 것들 큰 픽처만 우리가 얘기를 할 거고. 이제 펀딩에 대한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싫더라도 후반부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하고 엑서사이즈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메저먼트 이런 거, 이게 지금 현재 모는 학생, 전 세계 학생들, 대학생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메저먼트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을 할 건가? 사회적으로. 그래서 소프트 데이터, 하드 데이터, 그다음에 벤처 캐피탈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우리가 한 시간 정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어떻게 벤처 캐피탈이 움직인다. 그렇죠? 이건 공대 학생들도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 여러분들이 주의할 로직 모델. 이 세상에 아마 AI가 뭐 4대 우리 인간이 만드는 최대의 무슨 뭐 하나의 트렌드고다 하나라면 우리 쪽에 생각했을 때 이 로직 모델이라는 게 세상을 바뀐 거예요. 지난 21세기 바뀐 거예요. 요거에 대해 집중적으로 우리가 로직 모델에 대해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로직 모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제한이나 이렇게 풀린다라는 그죠? 이 로직 모델이 뭐다라는 걸 집중적으로 우리가 엑서사이즈도 로직 모델을 하고 할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이 루트 코즈. 결국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 때 어떤 현상을 어떤 심톰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루트 코즈. 그러니까 진짜 프로들은 어느 정도 하냐면은 5I가 된거든. Why? 그거 왜 그랬어요? 대답하고. 그럼 그건 왜 그랬죠? 그래서 다섯 번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거의 완벽하게 루트 코즈에 접근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학생들을 내가 엑서사이즈 해보니까 뭐 하나나 두 개, 기껏 만에 세 개 정도의 스톱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깊게 들어가지를 못해. 사회가 어떻게 문제인지, 진짜 문제가 왜 그렇게 나와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여러분들로서 쉽지가 않아요. 근데 독특하게 브레인이나 한 사람이 발달된 친구들이 있어요. 약간 너드성에 있으면서도 그 뽑아내는 게, 뽑아내는 게 보면 어떤 테크놀로지나 디자인 쪽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 인간의 그 근본적인 걸 툭툭 던지는 사람들 중에 있는데 아주 독특하게 쫓아가는 동물을 제가 봤어요. 천재는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그 유니크한 그런 거. YYY의 다섯 번까지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좋아하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팀을 이렇게 다섯 명 만드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그 중에 이제 그 독특하게 사람들이 다 달라. 어떤 사람은 노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 좋아하고 다 달라. 성격이 다 달라. 하면서 이제 그런 우리 다 팀 중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이 루트 코즈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사이트가 있는 친구가 그 안에 있으면은 이 창조주는 모든 사람한테 부인을 똑같이 만들지는 않았어요. 다 다르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을 뭐냐면은 내가 그 사람의 일을 카피한다는 뜻이 아니고 카피한다는 뜻이 아니고 다 다르잖아. 본인이 리더라는 뜻은 뭐예요? 팀장이라는 뜻은 사람을 잘 쓰는 거지. 그렇죠? 잘 쓰는 거 아닙니까? 자기보다 나은 사람, 잘 코디네이트 하는 사람. 그거지 뭐. 그게 리더지. 내가 그 사람처럼 똑같은 재능을 가질 수 없다라는. 그런 거를 너무 욕심인지 모르지만 우리 클래스에서는 최소한 그런 거에 대한 맛보기 정도는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인간적으로 서로 싸우고 막 이렇게 갈등이 생겨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나는 또 갈등도 난 좋아하는 게 갈등이 있으면 지금 맛봐야지 나중에 사회 나가서 갈등 보는 거 굉장히 크거든. 우리 엑서사이즈가.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학생들도 같이 이렇게 같은 친구들끼리 좀 맛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해서 어쨌든 이런 이제 키워드의 영역이 이제 있습니다. 요것만 하고 우리가 브레이크를 좀 갖고 이제 엑서사이즈를 직접 해보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자, 이 큰 테마로 이렇게 나옵니다. 돈에 관한 얘기. 돈에 관한 돈이 흐름이 어떤지 여러분들이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제 애들도 아니고 이제는 이제 그러니까 또 관심 있단 말이야. 컴퓨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렇죠? 마치 물의 순환과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물의 순환이 옛날에는 물이라고 하든지 눈이 왜 오고 비가 왜 오고 황사가 어떻게 오고 뭐 옛날에 그랬다가 신문에 보니까 황사 갔다 오면은 이게 신의 젖은 줄 알고서 막 왕이 제수들을 갖다 방문해내고 막 우리나라에서도 그랬 삼국시대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예, 그런 거는 과학적으로 우리가 시스템을 이해를 못할 거니까. 그러니까 돈에 대한 그 큰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전체. 네 가지로 나뉘어. 요때 쓰는 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아까 말한 요 바란스 세어리가 들은. 사각형. 이제 우리가 서클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사각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면 어떻게 디자인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한쪽은 커머셜. 돈이라는 것이 커머셜. 아주 정확히 말하는 수익 창출에 대한 얘기야. 한쪽은 뭐냐면 체레블 구제. 그래서 옛날에 주의시들이 얘기했던 주다이즘에서 나왔던 가난한 사람,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구제한다라고 하는 순수한 체레티블이죠. 우리가 도네이션하고 그럴 때 그게 무슨 뭐 수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이미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무명으로든 이렇게 내는 게 바로 이 체레티블이죠. 아주 두 익스트림이에요. 돈은 그렇단 말이죠. 우에다 보면은 하이 인볼브먼트는 뭐냐면은 그 자기가 낸 돈에 대해서 아주 크게 인볼브를 하냐, 참여를 하고 관여를 하느냐, 이거. 빌 게츠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뛰어나와? 안 그렇지? 내고, 거기서 장을 하든 뭘 하든 막 아주 꼼꼼히 따지고 뭐 하죠. 그죠? 그걸 아주 하이 인볼브먼트라고. 하나는 로우 인볼브먼트. 전혀 관여하지 않고 그냥 주고 그냥 사라지는 사람. 아주 로우 프로파일로 있는 경우. 이 두 가지를 볼 때 이 네 가지 4등별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하이 인볼브먼트와 커머셜 때는 순수한 벤처 캐피털이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벤처 캐피털. 벤처 캐피털리스트를 여러분들 만나본 적은 없죠? 이제 머지않아 여러분 계속 이거 하시다면 벤처 캐피털리스트가 여러분 만나게 될 거고 벤처 캐피털 대화를 하게 될 거고 벤처 캐피털스들한테 프로포절도 하고 미팅도 하고 하게 될 겁니다. 관심이 있다면. 그렇죠? 그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게임 룰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투자를 할 것인지.
스트릭트하게 벤처 캐피탈.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이 16종의 벤처 캐피탈리스트에 대한 그 메커니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굉장히 재밌고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돼. 왜냐면 어쩌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 한양대에 많은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나와야 된다고 나는 보는 사람. 앞으로. 그렇죠? 그걸 우리 전체적 순환이 되기 위해서. 그럼 그들이 어떤 게임들에 움직이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돈들이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뭐 큰 픽처 정도는 조금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하고 저 괜찮다면 벤처 캐피탈리스트 잘 나가는 사람을 한 사람을 부르려고 그래요. 게스트 스피커로. 부를까요? 말까요? 네, 불러요. 네. 확실한 건 아니지만 불러줘서 그들이 얘기하는 돈에 대한 이야기 그들을 좀 왜냐하면 그들과 같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앞으로 딜을 해야 되니까 이쪽에 보면은 체리드트 하인볼보드는 벤처 필란트로피스트 벤처 필란트로피스트 제가 지금 여기 학생이 하나 책을 좀 했는데 그런 얘기에 그 벤처 필란트로피스트에 대한 얘기에 다 이 책 내용이 뭐냐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쉽게 얘기하면은 뭐 빌게츠는 우리들이 요즘 알고 있는 모든 학생들 모든 이런 필란트로피스트들이 생각이 벤처 필란트로피스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 우리는 안철수 씨 같은 사람도 그 약간의 흉내를 좀 내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어쨌든 그다가 이제 뭐 정치로 빠져서 뭐 그렇게 하긴 한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지금 보면 한국에서 분들이 이 컨셉이 지금 현재 들어온 지가 몇 년 됐거든요. 약간 이게 흉내 산업이야. 흉내를 통해서 자기도 어떻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근데 이제 물론 우리나라 이제 인프라스트럭처가 이 벤처 필란트로피스트들이 싹트고 뭐 하게 된 인프라스트럭처가 아주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럼 우왕좌왕이라고 말을 했는데 과연 우왕좌왕이 과연 뭔지 여러분 정도는 알아야지. 그 우리가 여기 있는 거고 공부하는 이유가 그 우왕좌왕이라는 뜻이 뭔지 왜 이렇게 문제가 됐고 어떻게 풀려야 되는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벤처 필란트로피가 바로 이 말이 여기서 한 사람들이고 밑으로 쳐지면은 커머셜하고 로인멀든 뭐야 뱅킹 랜딩이야 그냥 은행에 가서 그냥 빌리는 거예요 이자 얼마 내고 그죠? 또 하나는 체리티블하고 체리티블 그랜트 메이킹 이걸 여러분들이 원하지 사실은 이건 뭐야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그랜트로 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사실 거의 없지만은 이제 많은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게는 이제 소위 말해서 트래디셔널 그랜트 메이킹. 아, 여러분도 신청할 때 그랜트 많이 신청하잖아요. 아무 이유 없어. 뭐 안 돼도 할 수 없어. 누가 뭘 여러분들한테 뭐 또 달라고 그러지도 않아. 그걸 순수한 그랜트라고 그래요. 그랜트 레를 많이 쓰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학생들 대고 공부할 때 학생들 제일 먼저 훈련 시키는 게 이것을 프로포절, 그랜트 라이팅부터 시켜요. 훈련을. 그랬을 때. 그래서 많이 이제 프로포즈를 내고. 한 10개 보내면 하나 정도는 되죠. 그럼 거기서 뭐 1억 받고, 1억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막 하고. 순수한 그랜트. 쉽진 않지만 훈련을 시키는 거야, 그랜트를. 그렇죠? 그래서 본래 제 그 꿈은, 꿈이 너무 많아서 문제긴 한데, 너무 욕심이 많아서 난 인기가 없어, 보니까. 인기가 없는데. 또 꿈은 그래. 또 꿈은 하여튼 그랜트 라이팅도 우리가 한번 우리가 워크숍 때 한번 1시간 정도 흉내를. 그러니까 진짜 1억을 받았던 그랜트 라이팅 샘플을 놓고 이래서 이 친구들이 받았다. 그럼 우리들도 한번 하자. 그러면 그랜트 라이팅을 주는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에. 있죠.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데는 어딘지. 뭐 그런 것들 통해서 엑소사이즈를 하고. 뭐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훑어봤어요.